자 이제 딱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딱 했잖아요. 여기까지. 자 이제 카카오 지도 API 그냥 빠르게 할게요. 네. 여기 들어가서 웹으로 누른 다음에 시작하기 누른 다음에 네. 맨 처음에 요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. 근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바디에다가 마진 0 놓고 요 맵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지 않고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. 너비는 100% 할 필요 없죠. 원래 너비가 100%니까 VH 지도가 너무 지도 컸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1단계 그럼 여기에 지도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를 붙여넣기를 하셔야겠죠. 위에다가 하셔야 돼요.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급받은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. 여기다 이렇게 하고서 발급받은 키는 카카오 디벨로퍼를 들어가면 내 어플리케이션에 여기 들어간 상태에서 앱키 들어간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거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. 그 다음에 여기서 하실 분은 여기를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합니다. 여기까지 써주는 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있죠. 요거는 요 나중에 써야 돼요. 스크립트 이렇게 그 다음에 F12 눌러서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우클릭 눌러서 이렇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냥 열어서는 안됩니다. 근데 안되잖아요. 안되는 이유는 이거예요. 요거 있죠. 요거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브라켓 쓰시는 분들도 만약에 요 뒤가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를 등록해 주셔야 돼요. 요거까지 제가 요걸 안해서 그래요.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등록을 할게요. 어디서 등록하냐면은 카카오 디벨로퍼스의 플랫폼에 여기 수정 들어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. 나중에 또 다른 포트에서도 내가 쓴다 3000번 포트에서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해되시죠? 네 저장하시면 돼요. 자 그 다음에 정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됐죠. 자 우클릭해서 오픈 이드 라이브 서버 됐고 했고 이게 나오긴 하는 건데 잠깐만요. 샵에 맵에 어디? 아 스크립트 못하? 거기 그 옵션 위에 하나 아 여기 빼먹었네요. 네. 맨 처음에는 이게 500이 나오잖아요. 근데 나 이게 좁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거를 빼세요. 이러면 너비가 네 이게 유연하게 이렇게 바뀌거든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도 내가 키워야겠다 하시는 분은 높이 더 키우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할게요. 100VH 그러면은 더 덮었죠?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. 이거를 코드펜에서도 해도 되는 거예요.